2019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40일 42번 장문 독해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갈게요. Many advertisements, 많은 광고들은요, 사이트, 인용합니다. 사용한다라는 거죠. Statistical surveys니까요, 통계 자료를 사용한대요. But 하지만, we should be cautious, 우리는 조심해야 된대요. Because, 왜냐면요, we usually do, 두만 모으네요. 그쵸? 우리는 보통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접문, 목적어, 문장으로 걸렸죠? How, 어떻게, these surveys, 이러한 설문조사들이 are conducted, 실행에 되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toothpaste manufacturer, 치약 제조업체는 once 한때 had a poster, 포스터를 만들었대요. 가졌대요. 주캐 관계명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죠. 그 포스터는 said는 적혀있다라고 하셔도 돼요. 사물이 주어일 땐 적혀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So more than 80% of dentists, 80%가 넘는 치과 의사들이 recommend, 추천을 한다라는 포스터를 만들었대요. Smiley toothpaste니까요. 그 자회사의 치약을 선호한다라는 포스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80%면 전 국민 중에서 80%면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this seems, 그것은 보인대요. 주격보호로 걸었고요. seems to, 투부정사품이죠. to say, 말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 포스터는요. 그렇죠. 대디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most dentists,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prefer,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죠. smiley toothpaste니까 smiley 치약을요. to other brands니까 다른 브랜드들보다 아까 얘기한 치약 제조업체에서 만든 것을 선호한다라고 지금 보인대요. 하지만 it turns out 밝혀졌대요. 가져 진조로 할게요. 진조 이하가 밝혀졌답니다. The survey questions 설문조사 질문 요소들이 allowed 오형식 동사입니다. 허락했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The dentists 치과의사들이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허락해줬대요. To recommend, 추천해주는데요. More than one brand,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브랜드를요. 즉, 스마일리 치약 말고도 다른 치약을 선택한 치과 의사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And 그리고요. In fact, 사실상 another competitor's brand, 그러니까 다른 회사, 경쟁 회사의 브랜드가 was recommended, 추천이 됐대요. As 원급 비교죠. 얼마만큼이나 스마일리 투스페이스니까 스마일리 치약만큼이나 추천이 되어졌답니다. 그럼 사실 다른 회사의 치약도 충분히 인기가 많은 거죠. No wonder, 당연하다라는 소리고요. The UK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주어로 보시고요. 여기 뒤에 대시 생략돼서 문장이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주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 광고 기준 협회가요. ruled 판결을 내린 거죠. In 2007 바로 쳐서 날려버리시고요. 자, 2007년에 어떤 이제 판결을 내렸냐면요. 메디아의 문장을 판결을 내린 거죠. The poster, 그 포스터가 was misleading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준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결정을 내린 거죠. And 그리고요. 이, 그 포스터는요. 광고는 could no longer be displayed, 수정되네요. 더 이상 전시가 되어지지 전시가 되어질 수 없었대요. 전시되지 않은 거죠. 이제 치과의 예시는 끝났고요. 한마디로 정보를 정확하게 어디 출처고 어떻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죠. A similar case, 비슷한 경우가 concerns, concern은 관계하다 아니면 뭐 그 생각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A well-known cosmetics니까요. 유명한 화장품 펌 회사의 마케팅, 화장품 회사인데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래서 비슷한 경우가 화장품 회사에서도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현재문사가 꾸미고 있네요. 그 화장품 회사랑 마케팅, 홍보하고 있던 화장품 회사도 비슷한 경우래요. A cream, 크림을 홍보했는데요. 뒤에서 주격관계명사 꾸미고 있죠. That is supposed, 가정이 되어진 거네요. 뭐 하도록요. 뒤에 보호로 잡을게요. To rapidly reduce, 빠르게 줄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크림을 홍보하는 화장품 회사가 비슷한 예시래요. Wrinkles니까요. 주름을요. 하지만 the only evidence,
유일한 증거인데요. 뒤에서 과거분사 PP가 형용사로 뒤에서 한 단어만 꾸며주고 있어요. provided는 제공되어진, 즉 제시되어진 증거라는 것은 is Tedia가 증거였대요. 76% of 50 women이니까요. 한 76%가량이 지금 50명의 여성 중에 한 76%가량이 동의를 했다라는 게 유일한 이제 증거였었던 거죠. 근데 50명은 통계에 유의미한 결과를 못 나타내요. 적어도 100명은 넘겨야 돼요. 통계 기준이요. 그래서 50명 중에 76%면은 게다가 한 40명 되려나요? 그 정도 되는 거면은 그것도 아주 뭐 의미가 있는 것조차도 안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 what 주어절이죠. 그렇죠? This means 얘가 목적어였고요. 그것이 의미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것이 의미한 것은 즉 그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어낸 50명 여성들 76%라는 결과물은 is Tedia밖에 안 된다는 거죠. The evidence 그 증거가 is based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요. on just personal opinions 그러니까 개인적 의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from a small sample니까 작은 표본 집단에서요. 근데 뭐를 가진 표본 집단이에요? With no objective measurements니까요. 어떠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 없는 그냥 작은 표본 집단인 거죠. Of their skin condition니까요. 그들의 피부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기준도 갖지 않고는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를 표본 샘플로 잡은 거죠. Furthermore, 더욱이 We are not told. 우리는 듣지 못한대요. 수동태죠. 말하지 않다가 아니라 듣지 못한대요. 뒤에를 그냥 목적으로 잡을게요. So how, 어떻게 these women, 이 여성들이 were selected니까 선택이 되었는지조차도 배경 설명을 듣지 못했대요. 한마디로 무료로 샘플 써보세요. 다 매수해보고 그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쓰게 하면 다 좋아졌다라고 아무래도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So without such information, 그러한 객관적인 정보 없이 The evidence, 증거인데 역시나 뒤에서 과거분사가 꾸미고 있죠. Provided, 제공되어지는 증거라는 것은 is pretty much useless가 돼야 되죠. 사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준도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너무 조사 사람 수도 너무 적어요. 그렇죠? 근데 unfortunately, 근데 불행하게도 such advertisement, 그러한 광고들이 are quite typical 하니까 꽤나 전형적으로 많이 나타난대요. And 그리고요. as가 여기서는 consumers 전치사로 썼어요. 소비자로서 여기까지 묶어주시고요. 소비자로서 we just have to use 우리는 사용해야만 한대요. our own judgment니까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해야 된다. 즉 우리의 판단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se랑 병렬 구조를 볼게요. avoid 피해야만 한대요. avoid는 ing 잡죠? taking advertising claims니까요. 광고의 주장들을 취하는 건데 too seriously 아주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는 것을 피해야 할 거래요. 즉 광고를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라는 소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제목으로만 일단 먼저 적어볼게요. 쓸 데가 너무 적어서 are statistics 통계학이 statistical 이거나 여기서 call data 통계 자료가 in advertisement 광고에서의 advertisement 그 광고에서의 통계 자료가 reliable 믿을만한가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제목은 요제를 그냥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We should identify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Statistical Surveys 통계학적 연구 자료를 의심해봐야 된대요. In advertisement니까 광고에서 있는 연구 자료를 의심해봐야 된다 했고요. 그럼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반응 문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because가 because of가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여기 are가 들어가면 안 된댔어요. 간접 의문문은요. conducted는 conducting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요. 얘는 what 되면은 안 되고요. Sam는 to 부정사를 쓴 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얘는 뭐 saying이 되면 안 되겠죠. that은 접속사 되시거든요. what 안 돼요. 여기도 접속사 되시라 what 안 됩니다. allow 오형식 동사를 했죠? to 부정사만 잡아요. to recommend가 그냥 recommend 되면 안 되고요. ing도 안 돼요. recommending도 안 됩니다. another은요, the other이 되면 안 돼요. 여기도 수동태죠. recommended가 recommending 하면 안 될 거고요. 여기도 접속사 되십니다. what 안 돼요. 여긴 다 수동태가 많이 나오죠. 여기도 ing 안 되고요. 수동태는 다 능동이 안 됩니다. 현재 분사네요. 뒤에서 꾸며주는 걸 했죠. 얘는 market 하면 안 돼요. 서포즈 투부정사 밑줄 쳐도 괜찮고요. 래피드에 ly 빠지면 안 됩니다. 래피드리에요.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어요. 래피드 reduce 안 되고 래피드리 reduce입니다. 얘는 틀리지 않아요. 뒤에서 꾸며준댔죠? 이렇게 뒤에서 pp가 꾸며준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is는 r가 되면은 안 됩니다. that은 what 되면은 안 되고요. what 명사절 있죠? 얘도 that 되면은 안 돼요. is도 r 안 되고요. 여기 that도 what 안 돼요. 수동태죠. we are not told. telling 안 돼요. 능동태 아닙니다. 여기 비동사 were가 앞으로 나가서 how were 안 돼요. 간접 의문이요. 머치는요. very 안 되고요. 어버이드는 투부정사 안 됩니다. to take 안 돼요. seriously에 에러에 붙여주세요. serious 아니에요. 다른 변형 문제 한번 잡아볼게요. 필기할 시간은 좀 이따가 끝나도 되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단락 여기까지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네 번째 단락. 이건 문장이 길어서 지문이 길어서 네 개로 나눴고요. 문장 삽입도 볼게요. 요 문장. 문장 삽입 될 수도 있고요. 이 문장. 문장 삽입 될 수 있고요. 다음 이 문장. 문장 삽입 될 수 있습니다. 연결사 한번 볼게요. but, for example, but, but이 좀 많아요. 그리고 furthermore, 그냥 서술형 이렇게 봐주시고요. 서술형도 좀 많습니다. 이 지문 외워주시고요. 이 지문 외워주시고 이 지문도 외워주세요.